안녕하십니까. 자연어학 수면 전문가 청풍소장입니다. 오늘은 좀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립스 전 세계 양압기 니콜 암 유발 우려라는 제목이고요. 사연을 보면 양압기에 사용되는 이런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폴리우레탄 폼이 들어가는 부품이 있는데 이게 독극물 입자나 가스를 방출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3,400만 대의 양압기와 인공호흡기를 회수한다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식약처에서도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환자들과 의료기관 또는 관련 업체들에게 보낸 공문인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 제품의 사용에 따른 심각한 이상 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모터의 소음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부품에서 화학물질의 인체 흡입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호흡기 자극, 염증, 과민 반응과 두통, 어지럼증, 흡입 독성 등의 발생 우려가 있고 잠재적으로 암 발생 가능성과 생명의 위협 또는 호흡기 등의 영구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식약처는 현재 이 제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유해성이 없는 제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답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 양압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모임인 커뮤니티에서 한번 사용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압기 3년 넘게 썼는데 유해물질이라니. 병원에서도 빠른 리콜 하도록 이해 기준인가 봐요. 저는 1년 6개월 정도 사용하였는데 그동안 안 생기던 코감기가 생겼고 호흡기에도 최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 중인데 관련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연들이 불안하다, 찝찝하다. 그렇다면 수면무호흡이 발생하는 원인을 안다면 굳이 인공적인 이런 양압호흡기 같은 걸 쓰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을 찾는 게 바로 턱과 혀가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막는 것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입안에 착용해서 기도를 넓혀주는 턱과 혀를 컨트롤해서 턱과 혀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그런 장치들을 이용하면 굳이 양압기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수면무호흡증을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수면건강연구소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등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안타깝고 충격적인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정말 그 양압기 사용하시는 분들 정말 불안하실 텐데 저희가 많은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 양압기를 적응하지 못해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양압기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양압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한번 다른 대안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자연어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이었습니다. 질문은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